전문가들은 오늘 아침 공약주는 무엇을 보고 있을지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남금융센터로 가겠습니다. 황혜수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네이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떤 최근 카카오와의 시총 3위를 앞다투는 종목인데요. 대표적인 인터넷 종목으로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올해 같은 경우를 살펴봤을 때 카카오보다는 약간 주가 상승률이 적은 확연하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그런 그 증가율과 어떤 성장 모멘텀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비용,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인력 관련된 비용으로 인해서 영업 비용이 증가, 매출도 증가하지만 영업 비용도 증가함에 따른 어떤 그 영업이 증가 폭이 둔화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 그 상반기부터는 이런 영업 비용이 감소되고 둔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주가 부분이 이제는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이커머스 부분, 쇼핑 부분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자회사인 웹툰이라든지 최근 또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타버스 부분, 그 메타버스 관련된 제페토 사업 부분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영업 비용이 둔화되는 하반기를 그 매수하는 시점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의 앞으로의 성장성,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 이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왜 이 시점에서 네이버를 소개를 해 주셨는지입니다. 주식도 사랑도 사업도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라갈 우선 타이밍입니까? 카카오가 네. 굉장히 최근에 주가 상승 랠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어떤 자회사의 그 상장에 따른 그 가치 재평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있었던 그런 FOMC에서의 그 금리 관련된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 이후에 기술주들에 대한 다시 한번 부각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도 물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높은 종목이지만 비교했을 때 네이버가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영업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영업 비용의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부분의 그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지금 그 상단 부분까지 왔는데 하반기에는 추가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